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 서프라이즈를 자라는 과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6월 9일 날 적심한 곳에서 새 자구가 나왔는 것을 6월 9일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6월 9일 날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지금 3개월 동안 자랐는 아이가 요 아이랍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그때 작은 아이가 이렇게 로제트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작은 콩분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요 정도로 자란 거죠. 우리가 적심을 하고 나면 새 자구가 나와서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요 정도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고사 옆에, 모주 옆에 아이가 이렇게 자구가 조그만 것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잘라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두 아이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뿌리가 잘 내려져서 이렇게 콩분에다가 심어 봤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서 콩분으로 옮기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벌써 한 아이가 이렇게 두 분이 된 거죠. 그리고 얼굴은 여기에 셋, 여기에 하나. 벌써 네 식구가 된 거랍니다. 한 모주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만들어졌네요. 자라고사 자구를 떼보려고 합니다.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머, 입장이 주르륵 흐트러지네. 밀려버렸나? 어떡하지? 아이고, 아까보다 입장을 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떨어졌답니다. 자라고사 입장입니다. 옆에 있는 자라고사도 한 번 더 떼보겠습니다. 어우, 건드리니까 잎이 막 떨어지네. 어떻게 된 거지? 건강하지 않은 건가? 조심해야겠다. 살살 입장을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라고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라고사 적심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랍니다. 옆에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잘 자라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보자. 어떻게 띄어야 되지? 칼로 띌 수 있을까? 띄어 보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떼야 될 텐데. 여기에 됐네. 원종 자라고사. 잘 떨어졌습니다.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떨어진 부분이 이렇게 됐네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라고사가 삐딱하니 자랐습니다. 그리고 온슬로우도 옆에 붙어 있는 입장을 한번 또 떼보겠습니다. 온슬로우 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네요. 아이고, 옆에 낑겨서 삐딱하니 눌렸습니다.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는
여기가 이렇게 들려서 적심을 하겠나? 적심을 했으면 싶은데, 온슬로우는 적심을 하지 말고 그냥 둬야겠습니다. 그러면 자라고사 적심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쯤에다가 적심을 하면 됐습니다. 자라고사 적심을 하겠습니다. 떨어졌네. 이렇게 예쁘게 떨어졌답니다. 자라고사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떨어졌네요.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 얘도 적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라고사 적심을 하겠습니다. 자라고사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엄마야, 밑에 너무 많이 흐트러져 버렸네. 조금 더 올려다 할걸 그랬습니다. 요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아우, 아까 그런 그리고 조금 전에 입장을 뗀 거, 자구를 떼낸 것입니다. 하여금 일단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아우, 얘까지 떨어져 버렸네. 밑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자구 되겠나. 밑이 너무 상해버린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쪽에도 이 위에까지 할 걸. 아이고, 이렇게 돼버렸네. 자라고사 이렇게 뗐습니다. 얘도 자라고사. 얘도 자라고사. 자라고사, 어우, 자라고사가 많네. 얘는 온슬로우.